삼국지연이 그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어떻게 그 시절을 겪었는지 그 현장을 한번 밟아보려고 합니다. 장비의 돌격대가 나타나면서 하우랑이 바로 그 자리에서 청룡, 주작, 양기각이 백호 현무를 향하여 서북으로 펄펄 사라지고 마는 몰락한 영웅이 되느냐 아니면 중원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삼적의 하나가 되느냐는 그런 비로에 서게 될 겁니다. 현재의 세력을 등에 업고 북방에서 세력을 확장합니다. 남방으로 발을 들이면서 천하를 엿보는데 왼쪽에서 갑자기 관훈장이 또 천명의 기병을 끌고 나옵니다. 최고의 전략가를 영입한 유비는 손근과 연합하고 남하는 조조군에 맞서 싸우기로 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적벽대전. 주유의 지휘 아래 총동원된 병법과 전술들. 저놈을 권장을 쳐라 이래서 피가 튀도록 권장을 때립니다. 만약에 바람 방향을 완전히 뒤바꿀 수만 있다면. 전설이 된 그날의 전투 현장으로 가봅니다. 역사에 자주 언급된다는 건 그만큼 중요했다는 뜻이겠죠. 총 120화의 삼국지연의 중 무려 72화에 등장하고 우리에겐 형주로 익숙한 증조호로 갑니다. 삼국시대에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군사요 중지로서 후베이성의 항구도시 중 하나입니다. 아침을 먹으려고 일찍 나왔는데요. 중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밖에서 아침을 해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가게들이 분주한데 어찌된 일인지 간판이 전부 술입니다. 저도 애주가이지만 아침부터 술은 부담스러운데요. 这明明是早餐呢，为什么招牌全都是写是早酒呢？早餐就是早酒嘛。那这里喝酒的人多。今天下雨，人都出来的晚一点。哦，是这样子的。아니 간판이 왜 조찬이 아니고 조준이라고 물어봤는데 뭐 원래 그런 거잖아. 당연히 여기는 당연한 듯한 그런 말투시네요. 어느덧 들러앉은 손님들. 잔은 채워야 맛이라더니 꽉꽉 다릅니다. 정말 술 맞나요? 你们现在是喝酒啊？喝早酒。喝早酒。对。我其实我来这个吃早餐的呀，那没看到一个早餐的招牌，全都是早酒。对对，我们这边早酒文化很兴盛的。 我可以跟你们一起享受，哦，谢谢谢。那，啊，谢谢谢谢。 중국 문화에서 귀가 솔깃했는데 바로 술잔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꺼낸 건 술통. 정말 놀랐습니다. 우와, 自己带走带来的这是我们自己在这是他在家酿的酒酿的酒泡的自己喝酒自己都有自己喜欢喝的酒自己家酿的酿哦这么多自己家酿的酿的酒아니 저는 여기서 술을 사 드시는 줄 알았는데 집에서 담근 술을 이렇게 들고 다니시네요. 아까부터 그래 술병이 아니고 이게 전부 물인 줄 알았는데 전부 술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아유 谢谢谢谢 어찌님은 친구들이 인정했다고 하니 더 궁금해지는 술맛. 와, 好酒啊. 这应该叫什么酒呢？这是粮食酿的酒。啊，本身他们我们这边特有的，一般的小
아침부터 제가 50도가 넘는 술을 제가 빈속에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천하에 술이 없으면 친구를 만날 수 없다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술은 보다 깊은 관계를 만들죠. 사람의 취하는 조주 문화입니다. 독한 술은 얼큰하고 뜨거운 국물 안주와 단짝. 오늘 조주 문화를 제대로 경험해 봅니다. 以前我们老一辈的他就是早上起来就是早就去码头，江滨干活，他就很冷嘛。那江滨的话，江滨他的气体也是特别很冷。啊，对，天气冷的关系。他早上就在喝那个酒啊，喝点酒啊，在吃里面条，但是没有这么工作，就是没有，他就喝点酒啊，吃里面条，在吃里面条，就是不行饱肚子的，他去干活的。我们已经在秋季，你看，啊，前面人。 매서운 강바람을 이겨내게 해준 조주. 저도 조주 한 잔 덕에 기분 좋게 여정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떠나는 여정. 손권 유비 연합군이 조조군과 대치하며 진을 쳤던 곳으로 갑니다. 중국에 적벽시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적벽전의 현장이죠. 지금 거리로 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적벽대전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도시입니다. 적벽대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듯 어마어마한 규모. 적벽전이 벌어졌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저는 와서 적벽강을 바라볼 줄 알았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벌써 어리어리합니다. 개장 시간에 맞춰 입구에서 매일 오프닝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적벽대전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짧은 공연이 끝나고 드디어 1800년 전의 시간으로 통하는 문이 열렸습니다. 멋있대 이거 봐. 빨리 그 현장을 밟아보고 싶어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제가 오늘 적벽에 제1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컫는 적벽 일대에 삼국시대의 유적을 정비해 조성한 테마공원입니다. 적벽대전이 펼쳐졌던 역사 현장은 물론 삼국시대 군영의 모습과 당시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암도진창, 위위구조, 소리장도 병법 36개를 쫙 펼쳐놨습니다. 실제로 적벽대전에 쓰인 병법도 이 중에 있습니다. 이 적벽전에서요, 조조가 패배하고
5척의 연합군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그 요인들을 하나하나 제가 이 길을 따라가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하의 형주를 공격한 조조. 당시 형주 사사였던 유표가 죽고 뒤를 이은 막내 아들 유종은 조조에게 순순히 형주를 바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남쪽으로 퇴각하는 유비. 하지만 곧 조조군에 따라잡히고 맙니다. 유비는 지름길로 겨우 도망쳤고 조조는 그대로 장강을 따라 강동으로 향합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 전쟁의 뜻을 모은 유비와 송군. 마침내 적백에서 조조군과 대치합니다. 조조군을 격파할 연합군의 카드는 화공. 화공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연안계. 방통 선생이 연안계를 구상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봉추왕. 방통은 학식이 뛰어난 전략가로 변화무쌍한 전략과 전술의 달인이었습니다. 원래 방통 선생이 거주했던 곳은 아주 좀 넓은 정원이었는데요. 자, 소가 소실되고 지금 여기 한 자리만 남아있다가 합니다. 봉추, 방통 선생입니다. 수경 선생 사마휘가 유비에게 제갈량과 함께 추천했을 만큼 실력은 제갈량에 버금가나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선생이 만약 죽지 않았다면 강산은 결코 세 곳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으리라. 방통이 죽지 않았으면 아마 천하통일을 이루었으리라. 이런 말이네요. 막 그 정도 같으면 얼마나 크게 방통의 그 평가를 하는지 알만합니다. 당시 방통은 연안계를 어떻게 떠올렸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천년덩굴. 방통 선생이 여기서 기거하면서 적벽전을 구상할 때 이 덩굴을 딱 보고 여기 이렇게 덩굴이 우거진 모습이 조조의 선단을 묶어야겠구나 하고 연안계를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연안계는 여러 작전들이 이어져 적을 속이고 승리를 취하는 계략. 적벽대전에서는 조조의 배를 묶어 도망갈 수 없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조조가 주유에게 보낸 간첩이죠. 장간. 장간이 주유의 진영에 있다가 방통선생을 모시고 조조에게 갑니다. 조조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천하의 방통선생이 오시다니. 한 걸음에 달려나와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조조는 자기의 이 선단을 쫙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하하 하니까 역시 조조의 선단은 완벽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방통이 한마디를 합니다. 예, 대단한데 병든 병사가 참 많군요 하니까 조조가 어떻게 그것을. 예, 북방에 있던 병사들이 되다 보니 남방 수전에 약해서 멀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아픈 병사들이 많습니다. 한때 방통이 딱 그럽니다. 제가 강상육지를 만들어드리지요. 선단을 묶으십시오. 군함을 쇠고리로 있게 만든 방통. 배의 이동을 제한하고 불이 빨리 옮겨 붙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화공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임무는 선봉에서 불을 붙이는 일. 이를 위해 주저하지 않고 나선 이가 있었습니다. 적벽전의 제1선봉장 그리고 그 고육계의 주인공 황계장군입니다. 손견 휘하의 장수로 대를 이어 거의 두 아들까지 손씨 일가를 섬긴 노장입니다. 자, 적벽전 앞두고 동호의 명장인 황계장군이 주위를 찾아옵니다. 제가 먼저 선봉을 서겠습니까? 서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적에게 투항을 하겠습니다. 조조가 알아챌 것을 염려하자 황계는 기꺼이 희생하겠다고 합니다. 둘이서 싸움을 합니다. 모든 대신들이 보는 데서 아주 노장과 젊은 도덕과 세력 싸움이 벌어지는 게. 그리고 젊은 도덕은 저놈을 곤장을 쳐라 이래서
피가 튀도록 곤장을 때립니다. 의심이 많은 조조를 속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고유 게임이다. 장군 버티실 수 있겠소? 저를 믿어주십시오. 승리를 위해 속고 속이는 싸움. 주윤은 첩자로 온 조조 진영의 옛 친구 장간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고, 이를 믿은 조조는 수전에 능한 채모와 장윤을 첩자로 오인해 죽이고 맙니다. 적의 첩자를 이용해 적을 제압하는 반간계였습니다. 속임수로 제갈량이 조조에게 얻어낸 화살 10만 개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주유에겐 깊은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바람의 방향. 화공엔 바람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손근과 유비 연합군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삼국지연의에는 놀랍게도 바람의 방향을 바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적벽전의 제2의 주인공 동남풍을 불었다는 바로 그 배풍대입니다. 지금은 제갈량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사람이 일을 꾸며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 하늘에 달려있다고 하는데요. 제갈량은 신묘한 지략과 계략을 쓰는 신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송나라 때 여기를 배풍대라고 이렇게 비석을 세워놨는데 그 비석도 이미 사라졌어요. 근데 그 대자만 남아있네요, 보니까. 여기가 바로 남병산의 최정상입니다. 동남풍을 빌었다는 바로 이 자리였겠죠? 조조가 적벽으로 이렇게 남아있을 때 그 당시는 음동서랑이었어요. 그 당시는 여기는 전부 다 북서풍이 붑니다. 근데 조조의 선대를 불태우려니까 밑에서 지금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줘야 되거든요. 화공을 하면은 다 불태울 수 있는데 바람이 반대로 부니까 불을 잘못 질렀다가는 오히려 아군이 당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바람 방향을 완전히 뒤바꿀 수만 있다면 조조의 선대는 한 번에 불태울 수 있다. 제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기도하는 제갈량. 그러자 놀랍게도 정말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동남풍이 갑자기 오니까 주인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소설 속에서. 예? 청룡 주작 양기각이 백호 현물을 응하여 서북으로 펄펄 삽시간에 동남 대풍이 일어. 그러니까 주인은 그때 딱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너무 위험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살조화는 귀신도 난척이라. 만약에 살려주면 동호회 화근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서성 정봉을 부릅니다. 서성 정봉을 딱 불러갖고 너희들 빨리 남병산으로 가라. 왜? 남병산에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서 제갈공명을 만나거든 바로 그 자리에서 묻지 말고 제갈공명의 상투 잡고 목을 탁 잘라오라 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그마저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겨울에 하루 이틀 정도 바람 방향이 바뀌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동남풍이 불어오고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옆으로 강이 보입니다. 적벽전이 벌어졌던 바로 그곳이에요. 작전 지휘자는 수군의 명장 주유. 여기가 바로 주유가 적벽전을 지휘했던 입강정입니다. 이곳에서는 적벽강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여요. 드디어 주유의 출전 명령이 떨어지고 황계가 거짓 항복을 하며 적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쇄고리로 이어져 피할 수 없는 조조의 배들.
뭇에 있는 조조의 진영까지 삽시간에 불바다가 됐습니다. 조조의 천하통일 야망도 함께 불타버렸죠. 돌격 가는 군대에서 조조의 진영이 있던 저 멀리 저 오림이 불타는 것을 여기서 한눈에 바라봤을 겁니다. 주인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죠. 역시 내 계략이 맞았어. 자, 드디어 적벽 현장을 제가 밟았습니다. 항상 의문을 품었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정사에서는 조조의 병사 20만 명이 남아있다. 그리고 저 삼국지 연의에서는 80만 명입니다. 80만 대군이 이쪽으로 내려왔다는데, 아니 도대체 강위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80만 명, 20만 명이 어떻게 그런 좁은 강위에서 전투를 벌였을까? 이건 조금 과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인데, 여기 와서 강의 규모를 보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롭기만 한 장강.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전투. 치열했던 그날의 승리는 몇 번을 곱씹어봐도 통쾌하고 짜릿합니다. 나 눈물 나. 절대 물러설 수 없었던 그날의 결연함이 새겨진 적벽. 무심한 듯 평화로운 풍경 저 너머 치열했던 역사 현장을 당대의 영웅들과 거닐어봤습니다. 더위원. 그날의 전투에 빠져있다 보니 어느덧 식사 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적벽 고전장을 나와 식사하려는데 간판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기 고풍어린 거리는 간판도 전부 삼국 관련이에요. 삼국, 도원, 여기는 결의, 군영회. 군영회는 삼국지 연의 제45회 편명이죠. 왠지 메뉴도 평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가봐요. 아니요. 아, 실장, 그 요즘은 요 땅디 터서도 나서 사용하. 红烧鱼，红烧鱼尾，红烧鱼尾呀，那是什么样的菜啊？啊，就是那个鱼嘛，活鱼，活鱼那个尾，尾呀，尾巴。哎，那个尾巴，那种鱼好吃。이 꼬리 요리，생선 꼬리 요리인데 그걸 안 먹어보면 안 된대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꼭 먹어봐야겠네요. 주문과 동시에 분주해진 주방. 설마 꼬리만 요리할까 했는데 정말 꼬리만 잘라 모읍니다. 웍에 기름을 두른 뒤 생선 꼬리를 넣고 볶아서 양념까지 넣고 조리면 완성. 지방이 적은 생선꼬리의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그럼 생선 몸통은 어떻게 할까요? 몸통 부분은 가시가 없게 얇게 점여서 절임 채소와 같이 넣고 탕으로 끓입니다. 마지막에 뜨거운 기름을 부어주면 매콤하고 상큼한 맛을 극대화할 수 있죠. 오. 아, 저스 홍사 위웨야. 위웨야. 광요 위웨이즈바. 생김새는 우리나라 생선조림과 비슷한데요. 처음 먹어보는 민물고기라 조심스럽게 음미해 봅니다.
제가 생선 별로 즐기진 않는데 이거 맛있어요. 살이 엄청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가시 안에 한 100개 들은 게 직역하면 절임배추와 생선으로 만든 요리. 몸통은 꼬리와 어떻게 다른지 고기 맛부터 봅니다. 아, 상당히 좀 미안하네요. 저 꼬리가 맛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这个味道怎么样啊？哦哟，这个两个都好吃，这可是你说这个味味呀，这才是这个特味。可是我觉得这个也蛮好吃的。这个也好吃，山珍鱼山珍的。哦，那您什么时候开始学这种做菜法啊？很多年我们就是自己做的自己吃嘛，然后在自己的房子就开一家经营一家小店嘛。那你跟妈妈学的还是怎么样？你跟妈妈学的是吧？ 自己农家才好吃，就是我们这里都不放什么调料的，就是原汁原味的。 평범한 가정식 요리에서 지역의 별미가 된 생선 요리. 새콤 짭짤 얼얼합니다. 맛의 삼국지입니다. 화공 피해를 입은 곳은 어떤 모습일까요? 적백에서 강 건너편 오림촌으로 갑니다. 당시 조조군의 진영이 있었던 곳으로 치열한 지상전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조조군이 후퇴각을 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자리인데요. 그러다 보니 여기가 원래 오림이라고 숲이 빽빽했던 자리였는데 다 불타버리고 숲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금 농지도 다 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 옛날 숲의 모습은 이름에만 남아 있습니다. 에, 따보. 听说这里有，这叫什么曹公祠啊？啊，这里这方面就是曹公祠。曹公祠可以进去看吗？可以。可以的，哎，谢谢。没事没事。여기 있네요，조공사。啊，이거。 적벽대전이 있고 난 후 명나라 때 이곳 관리가 조조를 기리기 위해 건립한 사당입니다. 오, 잠겼어. 잠겼네요. 오, 완전히 폐허예요, 폐허. 천하를 벌벌 떨게 할 만큼 대단했던 조조의 위세. 그 세월이 참 무상합니다. 참 조조가 인기가 없습니다. 조조가 인기가 없는 이유는요. 조조가 아기기레스가 아니에요. 유가사상 때문이에요. 유가사상에 있어서 조조는 위나라, 위나라는 바로 한나라의 왕위를 그대로 이어받은 나라입니다. 많은 왕위를 찬탈했다고 보거든요. 거의 유가사상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조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자꾸 인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안타깝네요. 2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이곳에 왔을 땐 전혀 상상하지 못했겠죠. 열려 있어요. 들어갈 수 있겠다. 들어갈 수 있겠다. 다행히 연문이 열려 있어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허우. 내가 천하를 저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저버리게 할 수 없다 했던 조조 이것만 누추하다 못해 안쓰럽습니다. 천하의 조조가 근한칠자의 선두 조명득이 이런 대우를 받다니. 여기가 본당입니다. 인적이 끊긴 사당은 분위기마저 을씨년스럽습니다. 따냐, 지문이셔, 这个曹公祠啊，为什么搞成这样子啊？那你们这怎么自己
我的自己啊，这样子啊，那没人来看吗？看那么人来看，你看你看你，看你这身子走了，哎呦妈，那个之后自己个现在卖绣啊，那怎么样？就这里的人不喜欢曹操啊？喜欢曹操不怎么经济啊，没人来弄啦。是是。有国家东西个管的差不多。哦，怎么样？就您喜欢曹操吗？还是怎么样？不喜欢？ 曹操啊，枭雄，但是后代人英雄喜欢刘备一些。哎，那这里是红雀巷啊，就是这以前那个这战争最激烈的那个地方，就是战争的中心点吧。啊，在这个地方死了很多人嘛。啊，对面的赤壁啊，这个火烧五年山就是连他连起来就是打的就是在这个，这就是个主战场。对。 주민들이 대대로 전해 들었다는 그날의 현장. 어디 가시는데요? 홍혈항이요. 홍혈항. 진짜 맞구나. 아니 계속해서 자꾸 사람들이 여기가 홍혈항이라는데 저 믿지를 않았는데 저. 어휴, 있네요. 표지판이 있습니다. 홍혈항. 여기가 바로 조조군이 가장 많이 죽은. 그래서 피가 시산혈해를 이루었다 해서 홍혈항, 붉은 피의 골목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피로 흥건했을 그 땅을 걸어봅니다. 정말 여행 많이 해봤지만 이런 색다른 경험은 처음이에요. 눈앞까지 다가온 죽음의 그림자. 아비규환 속 병사들이 겪었을 공포가 지금도 느껴지는 듯합니다. 적벽에서는 깨닫지 못했던 감정입니다. 참 가슴 아픈 곳이네요. 만인경입니다. 죽은 조조의 수많은 군사들의 시체가 여기 들판에 그냥 불타버린 들판에 꽉 차 있었어요. 곳곳에 시체였습니다. 그 시체들을 여기 백성들이랑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큰 구덩이를 파고 한 곳에 다 묻어버렸거든요. 바로 그곳이 이곳 만인경입니다. 처참했던 전쟁의 현장. 주민들의 삶도 온전치 않았겠죠. 그 마음이 담긴 곳이 있습니다. 10만여 명에 달하는 그 시신을 묻은 백성들의 마음이야 어디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죽은 이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이곳 향산사를 지었습니다. 통쾌한 영웅담과 짜릿한 승리에 가려져 있던 전쟁의 아픔.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은 평안에 이르렀길 바라봅니다. 이번엔 후베이성에서 놓치면 안 될 풍경을 찾아갑니다. 동양의 그랜드 캐니언이라 불리는 은스 대협곡입니다. 기이한 산과 가파른 절벽, 험준하고 깊은 협곡으로 대표되는 곳이죠. 지금 은스 대협곡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도착하기도 전인데 주변의 경치가 눈을 못 떼겠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기묘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질공원으로 암벽이 마치 병풍처럼 펼쳐지는데 신선이 산다고 해도 믿을 만합니다. 흐린 날씨가 오히려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请问一下, 这个我们这个 坐缆车呀, 上去的话呢, 绕城一周需要大概多长时间呢? 你从下索道过后走到那个出口，差不多四个小时左右。四个小时啊？七公里。哦。三座山要爬。全都是要这个走路的是吧？全都要走路。
听说有很多楼梯啊，差不多八九千个台阶，八九千个呀，啊，还是有的，八九千个，8-9千个，8-9千个，8-9千个台阶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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단이 많다니까 괜히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370원. 76,000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한화로. 뭐 하루 온종일 트레킹으로 뭐 좋은 경치도 보고 뭐 여러 부대 시설 이용을 하고 그러면은 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세네요. 중국을 대표하는 풍경구를 보러 가는 길. 풀도 안 펴져 있어. 역시나 트레킹을 시작하는 곳까지 갈 길이 멉니다. 푸니쿨라에 이어 케이블카를 갈아타고 산에 오르길 20분. 겨우 조금 벗어났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올라가지도 않는데 시작했는데 벌써 이런 경치가 막 펼쳐집니다. 풍경을 보니 기분이 확 풀립니다. 이제 첫 번째 목표지인 일선천으로 가볼게요. 일선천에서 쭉쭉쭉쭉쭉 일주양까지 뭐 체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정신력이 곧 체력이죠. 세계적으로도 아름답다고 손꼽히는 풍경들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런데 말입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진짜 가마라도 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숨이 찰수록 점점 넓어지는 시야. 누가 그린 것 같기도 하고 빚은 것도 같은 미술 작품의 세계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몽환적이어서 아득해지는 풍경. 이곳에 온 보람이 있습니다. 한 50층을 올라와서 드디어 첫 번째 목표 일선천에 도달했습니다. 일선천이란 건요, 중국 곳곳에 있어요. 사실은 이건 뭔가 하면 암벽 사이로 아주 좁은 길이나 있고 동굴은 아닌데 위로 하늘은 보이는데 하늘이 하나의 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지형을 전부 일선천이라고 해요. 좁은 암벽 사이로 쏟아지는 한 줄기 빛은 참 귀합니다. 여기 이렇게 일선천처럼 하나의 한 갈래의 하늘만 보이잖아요. 우리 삼국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의 하늘처럼 두 하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삼국지 연의 속에서 관훈장이 그렇게 중국 사람에게 추앙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조에게 투항했을 때 조조가 그렇게까지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관우를 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비를 저버리지 않았죠. 그래서 관훈장은 충절의 화신으로 칭송받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꺾이지 않는 소신. 요즘 세상에 쉽지 않은 덕목입니다. 눈이 안 녹아서 굉장히 위험해요. 어이구 뭐야. 이거 나 제일 싫어하는 길인데. 이거 잔도잖아요, 잔도. 험한 벼랑에 구멍을 내고 선반처럼 달아낸 길입니다. 이게요, 마치 살아온 인생길 같아요. 춥고 미끄럽고 위험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을 뿐 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도 인생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가고 이 길 끝에서 보면 아름답기만 하게 보이겠죠. 아.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든가요. 발끝은 미끄러워 종종 그름인데 벼랑길에서 내려다본 아름다운 풍경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연객송에 왔습니다. 연객송 손님 맞이하는 소나무. 우와. 마치 무릉도원 같은 기암절벽. 아찔함도 큽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조조에 아마 태각길이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조조는요, 평생에 있어서 적벽전의 패배만큼 처참한 패배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조조가 적벽전에 대패를 하고 나서 그 퇴각하는 길도 정말 처참했습니다. 겨우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조조. 험난한 길로 퇴각하다 갑자기 크게 소리내어 웃습니다. 하하하하! 유비는 바보다. 아직 나를 따라오면 한창 멀었다. 나 같으면 여기에다 매복을 시켜놨을 것이다. 아, 과연 유비가 성상보다 못해서 그런 걸까요? 라고 하는데 옆에서 누가 나타납니다. 조운, 조자룡이 나타나죠. 굳세고 용맹한 장수로 충성심도 대단했죠. 이미 궁지에 몰리고 몰리고 그 패잔병들 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 상태에 이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 퍼져 있는데 그 와중에 그 흐막으로 유명한 장비가 사모창을 휘두르면서 나타났으니 그때 그 심정이야 오죽했겠습니까. 호로곡에서 진짜 조조는 혼이 다 날아갔을 겁니다. 구사일생으로 조조는 또 한 번 달아나는데요. 이제 군사는 지칠 대로 지친 상황. 하지만 매복하고 있던 마지막 한 명이 또 있었습니다. 오! 여기 있다. 일주양 드디어 왔습니다. 오! 일주양 드디어 찾았어. 거대한 바위산 사이 향처럼 솟아있는 돌기둥입니다. 위기에 도움을 청하면 신이 내려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암석이 바위가 저 모양 저렇게 서 있을까요? 곧게 뻗은 모습은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조조의 패잔병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추격대를 꾸릴 때 한 사람을 빼먹어요. 일부러. 바로 그게 관원장입니다. 그러자 관원장이 딱 나서죠. 지금까지 전쟁에 내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왜 나를 빼놓나이까. 그러자 제갈량이 그럽니다. 아, 그대는 그 예전에 조조에게 이미 환대를 받은 바가 있었고 그 인정 때문에 조조에게 손속을 쓰지 못할 것으로 사려되옵니다. 하니까 관원장이 그게 무슨 말이오? 원래 군법에는 그런 것이 없는 법. 내가 군령장을 드릴 테니 만약에 조조의 목을 베지 못한다면 내가 내 목을 드리리다. 조조의 운명을 손에 쥔 관우. 1만 명을 혼자 상대할 수 있는 뛰어난 맹장에겐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수정우 관공이 청룡원을 떠 82근짜리를 들고 꽝 나타납니다. 조조는 거기서 이제 드디어 이 세상을 하지가는구나 했죠. 조조는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방법이다. 관원장에게 인정으로 부탁하자. 그 옛날에 관원장에게 잘해주었던 그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선물해주었던 온갖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목숨을 구걸합니다. 대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준비도 되어 있었지만 관우는 인정을 저버리지 못합니다. 살려달라는 그 말에 도망가라는 말은 못하고 자리를 비껴서 칼을 옆으로 쿵 하고 길을 터주듯이 그런 자세만 취합니다. 바로 그 순간을 노리고 조조는 알아들은 거예요. 가자 하고 바로 그 사이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가서 결국은 관운장이 조조를 죽이지 못합니다. 유비, 조조, 송권 이들의 싸움은 또 다른 국면을 맞았습니다.
적벽전이 끝나고 말이죠. 모든 실익은 사실은 유비가 챙겨버려요. 그러다 보니 송건이 무력으로 이곳을 뺏으려고 했는데 뺏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네요. 서동파의 침필.